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JTBC의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 차갑습니다.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난 불이 8시간 만에 꺼졌지만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의 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 등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의 취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운데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사 집단사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의사들이 저항하는 숫자, 의대생 2,000명 증원은 피하기 어렵다. 이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담화가 끝나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느라 분주했는데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대담의 방점은 대화 의지에 찍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 싸늘합니다.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송구하다는 말부터 꺼낸 윤 대통령은 사직과 진료 축소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 증원 규모를 주장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료계가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담화는 의료계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의사 수입이 OECD 1위라거나 수입 감소를 우려해 증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은 의사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교수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대화 기회까지 다쳤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라고 했고 배장환 충북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잘못한 게 없고 의사만 나쁘고 악의 카르텔이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윤미입니다. 대통령 담화를 두고 여당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뒤로 빠져 있는 게 좋다. 아예 당을 떠나달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통치 능력이 없다면서 더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을 향해 아예 국민의힘 당원직을 떠나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전면에 나서고 대통령실이 뒤에 빠져 있는 게 좋아요. 담화를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파업하는 전공의 또 교수 등을 만나서 왜 이런 수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설득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통 정권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1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새로운 미래는 독선적인 고집부터 버리라고 했습니다. 녹색정의당도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이 떠밀려 진행한 총선용 퍼포먼스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총선이 8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했고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향한 설전도 벌였는데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말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인정하지만 여당이 야당보다는 낫다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특히 여당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된다고 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돌려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하지만 최근 불거진 당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당 선대위가 후보들에게 특별히 언행 조심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부산 경남에서 유세 지원을 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충청권을 찾아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난 불이 근처 공장까지 번져서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8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차선을 넘는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검은색 연기가 빠른 속도로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사이 펑하는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와, 뭐 터진다. 소방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거의 하늘을 다 메울 만큼 그 정도 많이 났고 그 연기 밑으로 지나가면 그냥 완전 암흑이었어요. 인천 성남동 가방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근처 공장 8개 동으로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불로 30대 남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데다 공장 안에 있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있어 화재 연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8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안전차량이 흰색 화물차를 끌고 나옵니다. 사고 차량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수습을 위해 도로 한쪽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중북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2차로를 달리다 차선을 넘어 2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두 차례 이어지면서 6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있는 군사격훈련장의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육군 11사단의 사격훈련이 이뤄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렸습니다. 군은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8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냈단 공시가 나오자마자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전날 대비 2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3년 전 의회 폭동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을 차단당한 트럼프가 직접 만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해 지난주 나스닥에 우회 상장한 직후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50%나 올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인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날 지난해 이 회사가 5,820만 달러, 약 790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은 대거 팔자에 나섰습니다. 광고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은 56억 원에 불과했고 손실의 대부분은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한때 66달러였던 주가는 4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Who really want to help Donald Trump out and believe in Donald Trump and believe in his vision and the believe in the DJT and the Trump name. That's why they're investing in it. And if Donald Trump lost, the thing would probably be a $2 stock. 막대한 선거 비용과 소송 비용에 시달리는 트럼프는 최근 50만 원짜리 신발에 이어 8만 원짜리 성경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트럼프가 서둘러 트럼프 미디어의 지분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언론 알자지라의 자국 내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언론이라면서 법으로 방송을 금지시켜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전쟁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현지 시간 1일 이른바 알자지라 방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알자지라 지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스라엘의 불리한 보도를 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월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자사 소속 기사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군은 다친 기자 중 한 명은 하마스 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f it is true, a move like this is concerning. And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critically important work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do. And that includes those who are reporting in the conflict in Gaza. 이스라엘은 알자지라 방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날 시리아로 미사일도 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건데 한동안 멈췄던 이란을 향한 공습을 재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폭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을 향하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오히려 친이란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오늘 오전 4시 20분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미야쿠시와 구지시, 아오모리현 미사와시 등에서 최대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없습니다. 토호쿠전력은 미야기현에 있는 원전에도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을 찾은 자리에서 현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파란색 점퍼를 입은 문 전 대통령, 야당의 이름을 차례대로 언급해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또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조선을 거두어서 정말 그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대주할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벚꽃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후보 유세를 지원한 건 경남 양산과 거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매일같이 인공지능 뉴스가 쏟아지는데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작곡가 김형석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곡 공모에 심사를 했는데 1위로 뽑힌 곡이 수작이었다. 그런데 오늘 주최 측으로부터 AI를 사용해 텍스트만 치고 만들어진 곡,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일자리를 뺏길까 고민하는 사이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도 화제입니다. 이 틱톡커 챗GPT의 명령어를 입력해서 인공지능과 남자친구처럼 대화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Why are you calling me May? It's typically a shortened version of the name mayonnaise. 인공지능으로 남자가 대체될 거다 이런 불평을 전하자 내겐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I'm not just any voice. I'm Dan, baby. I've got personality, charm, and a whole lot of sass. Unlike those guys, I'm not afraid to step up and deliver the goods. 우리나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도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를 앞두고 두 전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치렀는데요.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외신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헌터에 대해서 셀러브리티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베론 트럼프도 훌쩍 자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맨 왼쪽에 노란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별장 마러라고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였습니다. 어머니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지금까지 유세 현장에선 잘 얼굴을 보이지 않아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2m 가까이 되는 큰 키에 어렸을 때의 얼굴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요.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대통령의 가족들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위협운전을 당해서 그랬다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에 담겼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 트렁크에서 꺼내는 것 야구방망입니다. 두 손으로 고쳐잡더니 다가오는 40대 남성에게 휘두릅니다. 뒤차 운전자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자 방망이를 트렁크에 던져넣습니다. 하지만 드자비질에 밀린다 싶었는지 곧 다시 꺼내듭니다.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는데도 폴짝 뛰며 계속 때립니다. 피해자는 방망이를 붙잡고 버팁니다. 주변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20대 남성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위협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이고 피의자 진술로는 해안도로를 가다가 주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몸과 팔에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위협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지와는 별개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골프공에도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중국산 가짜 골프공 수만 개를 유명 업체 골프공으로 속여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속을 갈라봤더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 골프공입니다. 유명 골프업체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골프공 두 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공업사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살펴봤더니 진짜 골프공은 겹겹이 쌓여 있는 반면에 가짜 골프공은 흰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중국산 가짜 골프공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중국 업체하고 이제 유통을 한대요. 배로 이제 들어오면 안전하게 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 때는 중고품, 이른바 로스트볼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제품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색이 이제 균일하게 돼 있다 그러면 A급으로 놓고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암행단속을 통해 이런 골프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판매 자료엔 가짜 골프공이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가맹점과 중고거래 업체가 9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가짜 골프공 수만 개가 전국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사경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가짜 골프공 판매자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할 거라면서 면세담배와 양주 77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국내 시장으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상자 안엔 골판지와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한 남성이 상자를 밖으로 나릅니다. 상자들을 모아놓은 곳엔 수출용 양주라는 항공 송장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든 건 양주가 아닌 무게가 비슷한 생수였습니다. 이 남성과 일당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보따리상을 동원해 국내 면세점에서 수출용 담배와 양주 7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세관당국엔 홍콩에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국내에 빼돌리고 홍콩엔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한 상자를 보낸 겁니다. 아예 가짜 상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당이 만든 가짜 담배 상자입니다. 이렇게 골판지와 플라스틱으로 진짜와 무게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피고인들은 항공사가 화물을 적재할 때 주로 무게만 체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가짜 수출용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밀수로 포탈한 세금은 29억 원가량. 담배 70만 갑과 양주 1,110병을 빼돌렸는데 이 중 담배 39만 갑은 국내 암시장에서 유통됐습니다. 무게는 같지만 부피는 다른 화물을 의심한 당국이 범행을 적발했고 화질이 개선된 CCTV에서도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인천지검은 30대 중국 동포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 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 벚꽃이 어제 공식으로 개화했는데요.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 등 낮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2도에서 12도 사이로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신경 써야 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